절기 추분인 오늘 내륙은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해안가에선 강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영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인데요. 절기답게 오늘 피부에 닿는 바람결이 한결 더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내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에는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 이 지역은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륙은 비가 그쳤지만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영동의 최대 60mm, 제주의 최대 40mm, 경북 동해안의 최대 3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엔 오늘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에도 25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6도, 춘천 23도, 대전 25도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도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할 텐데요. 당분간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한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부터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다시 29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평년을 웃도는 가을 날씨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